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참으로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스트레칭, 고강도의 운동을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몸이 잘 이렇게 안 따라주는 분들은 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힘든 운동이네 하고 안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처음에 스트레칭 잠깐 하고요. 자,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자, 어깨 돌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크게 한 번, 더, 다섯 번씩만. 하나, 앞뒤로, 팔꿈치 다고, 뒤에 손등 다고, 셋, 넷, 다섯, 반대, 둘, 둘, 셋, 네, 털어주세요. 자, 팔을 쫙 펴시고, 자, 여기서 쭉 어깨를 팔을 꼬면서,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좋아요. 자, 앞으로 손 나란히 해서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시고, 더 벌려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쭉, 이렇게 이 정도 스쿼트 하는 높이로 하겠습니다. 스쿼트 운동을 변형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치고평 하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드신 분은 반만 내려가세요. 둘, 셋.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이크를 빼고 하는 게 낫겠네. 자, 이번에는요,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숙여서, 이제 스쿼트 자세에서,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고강도의 운동입니다. 이제, 둘, 셋, 넷까지 가는 거예요. 사이드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아, 이거 하면요. 살이 쏙쏙 빠져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요. 운동이 엄청 돼요. 무릎 아프신 분은, 이거 못하죠. 무릎 아프신 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하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이번에, 팔을 위로, 자, 올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이제 길을 잡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귀를, 요 귀를 쭉쭉 잡아 당기면서 귀 마사지도 되고 너무 좋거든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이거는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 잠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한번 다시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이거 저장해 놨다가 뱃살 빼고 싶으신 분, 내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으신 분,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이렇게 좀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무리하지 않게 내 몸이 그게 안 따라주면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근데 그냥 막 이렇게까지 가지 말고 아시겠죠? 배에다 힘주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 하하! 하하하! 배에다 힘주고 온몸으로 웃음 시작!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되는 분은 이렇게.
이렇게 스쿼트 자세에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몸풀기, 털기 웃음 시작. 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쭉쭉 올리면서 한번 첫 번째로 그냥 바로 할 거예요. 고강도니까. 자, 털기 운동, 몸풀기 했잖아요. 그렇죠? 목 운동 한번 할까요? 자, 하겠습니다. 목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흔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쭉.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진짜 운동된다. 제가 전에는 무릎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렇게 고강도의 운동을 잘 안 하고 쉬운 운동만 했어요. 근데 무릎이 많이 이제 건강해져서 고강도의 운동도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도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깍지를 끼시고 무릎 펼치하고 쭉 시작. 시작. 쭉 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번에 기잡고 옆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X자로 시작. 하나, 둘, 셋. 무릎 안 자게 해도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거 빼고 해야지 안 되겠다. 자, 이번엔 기잡고요. 스쿼트 자세. 자, 한 발씩, 두 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팔 앞으로. 자, 앞으로 내밀고 직업표고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옆으로 확 제끼면서 이렇게 세게 제끼면서 하나
둘, 아우 시원하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으로 나란히 반듯하게 잡고 어깨 넓이를 해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는 앉았다 일어나면서 쭉 올리는 거예요. 팔 운동 같이.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올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시원하다. 시원하죠? 수건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 한번 가가지고 쭉 올려서 오른쪽으로 다섯 번씩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시고, 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셋, 둘, 셋, 넷, 다섯. 자, 쭉 당겨주세요. 반대 손으로 이렇게 최대한. 그러면은 옆구리가 완전히 스트레칭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뒤로 기지개 쓰면서 스트레칭 합니다. 시작. 아, 시원하다. 다시. 아, 잘하다. 두 번 더 하겠습니다. 말로 하시면 더욱더 우리 몸이 좋아하고 행복해 한답니다.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아, 시원하다. 한 번 더. 시작. 그렇죠. 자, 이거 이제 끝에 가서 내가 있냐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최대한 옆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원하고 좋아요. 완전히 허리도 꼬면서 하기 때문에 전신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허리도 건강해지고 몸의 유연성도 좋아지고 근육이 막 그냥 춤을 춥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쭉 올리시고, 자, 예, 조금 한 단계 더 이제 고강도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다섯 번까지. 넷, 다섯, 반대. 시작. 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뒤로 쫙 이 팔을 머리 뒤로 쭉 당겨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꿔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 더. 너무 시원하죠?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아.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아주 시원하고 좋죠? 네. 아우, 좋아라. 너무 좋아요. 자, 어깨 한 번 이 상태에서 돌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번에, 아까 이제 이거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힘드세요? 힘드시면 무릎 안 당이 그냥 이렇게 살짝 하세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은 무릎이 닿을 수 있는 분은 닿게 하시고, 안 닿는 분들은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셔야, 조금씩만이라도 하시면 내 몸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이번엔 또 아까 했던 걸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자, 자, 힘드시면, 자, 호흡 가볍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길게 내쉴수록, 더욱더, 좋은 호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한 번, 긴 거는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아령하듯이, 쭉, 여기서 세게 당기면서 힘을 주면서 그러면 근육 운동이 되거든요. 자, 시작. 무릎을 이렇게 앉았다라는, 그러니까 스쿼트 하는 위치 정도. 시작. 나 당기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후.
당기는 거예요. 굽은 어깨가 펴지고 어깨 평도 다 나서버려요. 이 운동을 해주면 그래서 어깨가 굽어지지 않도록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머리 뒤쪽으로 일자로 한다. 머리 뒤쪽으로 아령을 일자로 한다 생각하고 시작. 하나 당기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아니, 뒤쪽으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지만, 운동이 그만큼 되니까 좋죠. 한 번 더, 시작. 하나, 당기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와, 좀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그만큼 좋아요. 자, 싹 벌리고, 자, 이제 팔자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어요. 자, 팔 운동을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자, 이번에는 이제 손끝을, 손끝을 잡고 최대한 가는 데까지 여덟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이 옆구리가 완전히 스트레칭이 되도록 당겨주세요. 수건이라 당기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이 손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 자, 뒤로 만세하듯이 하면서 쭉 갑니다. 아유. 아, 좋다. 한 번 더 시작. 아, 좋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감고, 이제 무릎에다가 터치하면서 쭉 올릴 거예요. 자, 무릎 터치하면서. 그래야 이제 종아리 근육도 생기고, 무릎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해주면 하체가 그만큼 건강해지잖아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셨습니다. 옆으로 있잖아요. 옆으로. 하나, 발을 옆으로. 그러니까 발을 뒤쪽으로.
하지 말고, 앞쪽으로 하지 말고, 하나, 이렇게. 시작. 하나, 두, 뒤쪽으로, 약간 뒤쪽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그래서 복근 운동도 할 때 꽉 잡고 팔을 당기면서 하시고 팔이 앞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가 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무릎을 앉았다 섰다 하는 거 하고 마칠게요. 자,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쭉 올리면서 시작. 하나, 둘, 광고 나올 때는 쉬어가면서 하세요. 물도 드시고 여러분들 그래야 몸에 무리가 안 갑니다. 복식 호흡도 힘드면 한두 번씩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맞춰서 무릎 허리 안 좋으신 분은 거기에 맞춰서 가볍게 하시면 안 한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아래로 시작!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